run, boy, run. Run, boy, run. Running is a victory. Beauty lies behind the hills. Run, 밑에 보세요. 밑에 물이에요, 물. 떨어지면 끝이에요. 아니, 쌀을 여기다 보, 어이. 인도양과 남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나라, 인도네시아로 떠납니다. 긴 여정 끝에 도착한 카와이젠에서 오늘의 첫 여행을 시작합니다. 뭐 바하기야 kita berangan-angan merangkai masa depan di bawah kerindangan dahan semua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뜨겁게 살아 숨쉬는 땅 카와이젠으로 향합니다. 부르이거리에 속하는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활화산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카와이젠 화산은 굉장히 아름다운 화산으로 유명합니다. 보통 화산이라 그러면은 뜨거운 용암이 분출하거나 아니면 수증기가 많이 분출하고 있는데 이 카와이젠 화산은 아주 신비로운 색깔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색깔을 내고 있을까요? 기대와 설렘을 안고 달려갔는데요. 드디어 카와이젠 화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 닿을 듯 가까워 보이지만 평지로 된 길이라 실제로는 먼 거리인데요. 날이 저물기 시작해서야 카와이젠 화산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로 들어왔습니다. 안개 속을 뚫고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만 저희를 반깁니다. 야,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 1시인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화산을 보러 가려고 준비 중인데요. 지금 날씨는 좀 쌀쌀하고 안개도 자욱한데 과연 그 아름다운 화산을 볼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신비로운 카와이젠 화산의 불꽃을 보기 위해선 빛이 아니라 어둠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어둠 속에서 깨어나는 카와이젠 화산이 세계 3대 장관으로 뽑힐 만큼 아름답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깜깜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후라시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카와이젠 화산을 맞이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So how far from here to the Batas? You have 1.5 hours. Oh, 1.5 hours. Yes. Yeah. But far. No, because you have the steep. The steep part only just
1.2 kilometers. 1.2 kilometers. Yes. But it's very steep. Yeah, I think yeah, it's not very steep.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아, 드디어 지금 출발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해발 2,799m의 카와이젠 화산. 엄청난 높이인데요. 다행히도 약 2,000m 지점에서부터 등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 수레를 끌고 오르는 사람이 있네요. 호랑. 야. 바이알. 이거. 이야. 그러니까 kerja. 그 ada orang mau naik. 야. 얼마예요? Berapa ya? 500 naiknya. Kalau naik turun 700. 혼자도 힘든데 사람을 싣고 올라야 하니 결코 비싼 요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체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겠네요. 1시간쯤 올라가자 지친 사람들이 속출하는데요. 현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인도네시아가 평지가 많아 오르막이 익숙하지 않다고 하네요. 결국 포기하고 수레에 실려 내려가는 사람도 보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아름다운 화산을 볼 수 있는데 아마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안타깝네요. 하와이젠 화산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유황가스가 자욱해가지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괜히 사람들이 지금 그 파란 불꽃을 보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올라온 만큼 기대도 컸는데요. 그때입니다. 어둠 속에서 파란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드디어 카와이젠 화산이 새파란 불꽃을 피웁니다. 온몸이 저릿할 정도로 아름답고 놀라운 광경입니다. 지독한 유황가스 냄새에도 불구하고 파란 불꽃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사람들은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와, 저 파란 불꽃이 활활 튀어나오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멋진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카와이젠 화산의 파란 불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어둠에 가려졌던